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스미스 이글스 워스라고 20세기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방언 기도가 나의 휴가이자 나의 휴일이다. 사람들이 당신은 휴가도 가지 않습니까? 거의 쉬지 않고 치유하시고 그 많은 열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스미스 이글스 워스가 저는 날마다 휴가를 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방언 기도가 나의 휴가이자 나의 휴일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 기도를 한 적은 없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 가본 적도 없습니다. 스미스 이글스 워스는 방언 기도가 그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항상 힘을 얻으니까 능력을 얻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영적으로 이기게 되고 휴가이고 휴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영은 살아있으나 영이 불구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지만 영은 살아났죠. 그렇지만 이 기도의 세계에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이 세계에 못 들어가면은 영이 약해요. 영이 약하면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만한 내가 영적인 체질이 돼서 성령님의 나를 끌고 가서 성령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은사 사역도 하고,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열매와 은사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혼적인 생각, 혼적인 상처, 혼적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죠. 자꾸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이 불구자하고 영이 약하다 보니까 혼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쉬는데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미스 이글스 워스처럼 열심히 일해도 정말 영 안에서 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쉬기만 해도 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는 믿고 내 영은 살았지만 체질이, 영의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체질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만큼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 라고 했어요. 왜? 방언이 많이 함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받기가 아주 좋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혼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은혜를 주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자꾸 영적인 체질이 돼야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기도 좋고 내가 은혜 받기도 좋고 쓰임 받기도 좋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신학지식 많이 한다 알고 큰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영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심령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못 느껴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채워지니까 주님과 교통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못 받으니까 바리새인만 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불신자에게 기적은 기적이지만 우리는 기적은 상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강해서 혼과 육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영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었거든요. 그 영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혼과 육이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은 살아있지만 영이 불구자기 때문에 아직도 혼이 강하니까 영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체질이 육의 체질에서 영의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돼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근데 영이 힘이 없으면은 혼이 순종을 못하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못 맺죠. 이게 혼적으로 많이 눌려 있으면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이 강해서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론 비분적으로 은혜는 받고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여전히 나는 혼이 강하기 때문에 뭐 주의 종이 그거를 잘 이끌어줘서 조금씩 은혜 받기는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열흘째 동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방언이 우리의 체질을 영의 체질로 바꿔주니까요. 영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만 보고 방언은 외국어다 이렇게 뭐 랄랄랄라 머리칼라사레 캐시아레베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없는 것이다 뭐 귀신 방언이다 잘못됐다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뭘 얘기하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 자체에 관련된 비밀이 있습니다. 내 영이 방언을 통하여서 계속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에 이때 임한 방언은 하나님의 또한 이적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안 믿는 또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지 그 이후로 방언은요 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통역하지 않으면은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질서 있게 방언을 하라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언어 방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또 하나의 우리가 자주 쓰는 방언은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령이 주신 언어예요. 그 때문에 이 방언을 터부시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방언 이거 뭐 정말 가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아유 안 해야지 이러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회개하고 다시 성령 방언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방언이 그 방언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감사 기도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뭘 감사한다고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닫는 다섯 마디가 낫다. 그것은 공중에서 예배 드릴 때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하지 마라. 예배에 방해되고
분위기가 흐트러진다. 질서 있게 해라. 그때는 알아듣는 말을 해라. 깨닫게 말하는 다섯 마디. 어떤 사람 막 설교하면서도 막 방언하고, 성도하고 얘기하면서도 방언하고, 그 훈련과 질서가 안 잡히다 보니까 막 수시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마디 깨닫게 말하는 게 낫다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죠?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질서 있게도 해야 되지만 누구보다 나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니까 지쳐가니까 이제 구제는 일곱 제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여기서 헬라어에서는 그 기도라고 나옵니다. 오로지 그 기도, 무슨 기도죠? 방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방언 기도와 이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써 그들이 능력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럼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도 예전에 예수님 고1 때 뜨겁게 은혜 체험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제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영이 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뭐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나는 뭐 해서 못해, 나는 바빠서 못해, 나는 피곤해서 못해. 항상 인간적인 그 기준과 환경에서 판단하고 생각했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영이 자라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쓴뿌리를 처리하는 거하고 하나는 이 방언 기도의 축복을 안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세 가지 체험이 필요한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쓴뿌리 뽑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한 예복을 준비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영이 강건해져서 막 기도에 하늘문을 돌파하면서 기도가 힘이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영적인 세계를 옛날에 몰랐을 때에는 맨날 어린아이 같았어.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하고 언제까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막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무장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좀 주의적인 게 기도 인도하고 새벽 예배 때는 또 기도도 한 시간 이상 틀어놓잖아요 기름 부음의 찬양으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많이 경험해도요. 내 스스로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 아닙니까? 군사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선포 기도문 무장하고 늘 영적인 이 능력의 기도로 무장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놓으면은 은혜 받아도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씨름에 들어가셔야 돼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을 기도하면 내 영성을 지킵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내 가족과 이웃을 바꿀 수 있어요. 3시간을 기도하면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역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방언 기도의 축복을 예전에 우연스럽게 우리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테이프를 많이 듣게 되면서 이런 축복이 있구나. 저도 옛날에 방언 기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뭐 뜻도 모르겠고 뭐 해도 별 느낌도 없고 뭐가 축복이 되나 했는데 내가 많이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꾸준히 많이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뒤에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언어를 모르면 초자연적인 일을 할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방언이요, 우리 영의 기도거든요. 기도가 초자연적인 기도가 올려진 만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의 기도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 영의 기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같은 이런 놀란 능력을 좀처럼 볼수 없죠.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보물에 접근하는 겁니다. 영의 기도를 막 하면서 그내 중심에 예수님께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더 풍성해지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참 이단들도 말 잘하고 세상 사람들도 말 잘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딱 나오는 게 그겁니다.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선행과 봉사를 아주 많이 해서 정말 크리스찬 같아도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나옵니다. 그분 사람이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딱 나와요. 이 영의 세계는 분명하거든요. 막 금식 기도를 10번 하고 40일을 10번씩 하고 대단한 뭐 역사가 있다고 해도요, 딱 가서 들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냥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구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무리 말 잘해도 저는 그 사람의 이런 말을 듣기보다 뭘 듣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듣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기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딱 답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영분별이 그냥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쉬운 것이죠. 성령의 언어, 이 방언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영이 뭐한다? 기도한다. 사실 나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내 가족,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기도 제목만 몇개 이야기하면 끝나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기도하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을 줬습니다. 그게 뭐죠?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통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훈련 받고, 무슨 이런 성령의 은사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건 알면 좋지만, 영적인 건 많이 알수록 좋아요. 도움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한 1년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의 체질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참 좋아집니다.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갖고 가시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땅콩을 이용하여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어요. 300가지의 제품을 땅콩에서 나오는 그 원료를 가지고 뭐 비누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만들었거든요.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가 그럽니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력 안으로 나는 들어갔습니다. 땅콩 하나로 300가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해냅니까? 계속 방언하며 성령님께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조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불쑥불쑥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뭐 복음을 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불쑥불쑥 나가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 훈련을 해 가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열리고 계속 방언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방언 기도 많이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분들, 방언 많이 안 하고서 뭐 이렇게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 감각이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데요. 이 비밀을 말함으로 자기에게 뭘 세웁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가 덕을 많이 세워야 영어로는 이게 자기를 건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충전한다. 성령이 강하게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내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은 내가 덕이 세워지면은 남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도 덕을 끼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덕이 안 세워지면은 계속 혼적인 사람 되기 때문에 덕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덕이 뭐가 있냐면은 방언기도마다 하면 주님이 위로를 해줘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디서 막 눈물이 나요. 주님의 사랑에 막 감격이 돼요. 주님이 내 영을 치유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자꾸 상처를 받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내 영은,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거든요. 그거를 영의 비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채워지면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금 기도 향단에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위로와 치유가 막 돼요. 그리고 회개 사역이 일어나요. 방언 기도하면은 깊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은 내 자신에 대한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가 내 자신에 대한 비밀이에요. 상처를 위로받게끔 영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언 통변하고 이렇게 심령 기도하다 보면은 막 여러 기도가 막그 사람이 영에서 나오죠. 주님, 나 외로워요. 주님, 죽고 싶어요. 주님,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영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걸 아뢰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근데 통변할 줄 알면 그거를 들어서 통역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통역 은사를 받으면은 그분이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막 기도가 막 힘이 생기죠. 막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첫 번째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막 나의 영적인 내적 치유를 막 시켜줘요, 방언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축기 사역을 해줘요. 저는 이게 정말 귀한 축복인데요. 방언을 많이 하면은 축사가 저절로 됩니다. 예전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밤마다 교회 가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작정해서 3개월 밤에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 막 돌파도 되고
그땐 밤마다 가서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목회자랑 같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방언기도 같이 하기 이런 거 해도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은혜 끼치고 기도 멘트 딱 성령님이 인도할 때 기도 멘트 딱 해주면은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요 1시간 이상씩 기도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 치유 회개가 돼요 내 영이.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잘안 받아요. 그 사람의 무슨 말이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빠져버려요. 왜? 혼이 싹 치유가 되니까 영으로는 혼이 영향을 안 주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면 혼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통과해버려요. 세상은 지금은 난리라고 두렵다고 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 위도 걸어가는 거예요. 삼손은 사자 입도 찢어버리죠? 영의 사람 되니까. 사자가 있는데 안 두렵습니다. 이게 자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나에게 덕을 세우는 게 축귀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자연적으로 내 안에 어둠을 뽑아줘요. 그래서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축기를 해야지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절로 방언하면은 축기를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뭐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나 이가면은 공격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혼적인 사람이면은 자꾸 어둠에 공격을 받고 이런 미디어라든가 공격 많이 받죠. 우리 인간은 스펀지이기 때문에 영을 흡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영적인 흡수가 되니까 나한테 덕이 돼요. 내가 축기가 되고 막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이제 세상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막 불안해지고 막 두렵고 갑자기 막 음란해지고 머리가 복잡해봐. 꿈이 막 사납고. 근데 방언기도 하면은 툭툭툭툭 나갑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머리로, 어깨로, 뭐 팔로, 다리로, 뭐 사타구니로, 이 겨드랑이로 이게 쭉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개운해요. 예전에는 막 8시간, 9시간 자도 피곤했는데 이 축기가 잘돼 있으면은 5시간, 6시간만 자도 눈이 딱 떠지고 잘 일어납니다. 영이 개운해진 거예요. 눌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피곤해요. 안 그래요. 그만큼 눌려 있으니까 내 영이 피곤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영적으로 피곤함이 육의 피곤함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막 축기가 되면은 막 영의 감각이 막 살아나죠. 그래서 영분별이 잘 돼요. 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 영을 보호해 주죠. 자식이나 배우자나 누구에게도 뭐가 이렇게 껴 있으면은 축사해 주기가 좋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도 상대방의 그것들을 축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 영이 체질이 강건하기 때문에 데미지 받으면은 또 잠을 못 자요. 너무 이렇게 왜? 싸움에 들어가면 그러면 또 계속 빼내야 돼요. 빼내면서 이거는 막 회복해서 충전에 가야 돼요. 이게 막 감각이 생기는데 심지어 뭐제 경험으로 그냥 책한 권만 잡아도 이 책에 그 어둠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제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으려면은 그 옷을 못 입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옷에 그런 어둠이 막 묻어나 있어요. 그만큼 예민한 세계가 지금 이 세계예요. 이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또한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들을 못 가르쳐주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가르쳐주는 목회자는 또 이상하게 보고,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공격받으니까. 그리고 뭐 이단 아니냐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이런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걸로 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럼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그 세계에 못 들어갔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받은 은혜 가지고선 그런 신학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축기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잘돼 있으면 내 자녀나 이웃들에게 이게 잘돼 있으면요, 훨씬 파워가 센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거 누가 한번 기도해 주면 쫙쫙 빼줄 수 있고, 아니면 빼주지는 못하더라도 결박해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씀으로 더한 단계 일어나기가 좋죠. 저도 21일 금식기도 할때그그 축기가 강한 은사 사역자가 제 눈에다가 손을 대고 배에다 손을 대주면서 계속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도를 자꾸 묶어버리고, 내가 또한 방언을 막 하니까, 영이 포식 하니까 육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육적으로 많이 눌리시는 분들은, 혼적인 분들은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입 떴다 뭐 합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중얼중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공급이 많이 와요. 필요한 영의 공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의 은혜가 오고, 내가 지금 사랑을 행할 것 같으면 사랑의 은혜가 오고, 말씀 전하는 자면은 말씀의 은혜가 오고, 기도 사역을 하게 되면 기도의 은혜가 오고, 찬양 사역을 하면 찬양의 은혜가 오고, 이게 영적인 공급이 그때그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참 좋죠. 전도할 때 되면 또 전도의 영이 임하고,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 많은 성도들이 2단계에 안 들어가니까 항상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방언하면서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항상 혼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하루 1시간, 때로는 30분. 내가 40일 먼저 해보겠다. 온몸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빨리 뭐딴일 하고 싶어도 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워서요, 1시간 이상씩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방언의 덕은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와요. 여기는 안 썼는데요. 이거는 나에 대한 비밀이고요. 나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이걸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 일어나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인도해 주시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이 자기 덕을 세우는 게 1차적인 나의 사약이라면은, 하나님 나라 비밀, 첫 번째는 기도자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들어가면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하늘문 돌파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비밀의 수준에서 몸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 단계에 멈추지 말고 자꾸 하늘문 돌파해 갖고 약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노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예. 고린도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하게 돼서 내 영이 새로워지면은 마음의 열매가 막 맺히죠. 로마서 8장에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님이 내 영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막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기도의 흐름을 막 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막아줘요. 내 이기적인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방언을 기도를 안 하더라도 사랑으로 기도하면 훨씬 좋습니다. 방언 많이 해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방언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생각이나 이런 혼적인 기도를 벗어나게 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 이기적인 기도를 탈피할 수 있고, 또한 혼적인 기도 생활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죠. 환상이나 꿈도 아주 쉽게 되는 것이고, 복잡한 문제들도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단계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있나요? 기도를 하는데도 왜 주님 이런 일이 있나요? 깊은 기도의 세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허다한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도 허다하게 항상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특별히 환경이 힘든 분들은 확실히 그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만큼 공격을 받는 것을 내가 못 이겨 나가는 거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의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집중력. 방언은 영의 기도잖아요. 영의 막 기도를 하면은 이 생각이 틈을 타요. 이 생각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줘요. 이 생각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막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친밀함의 방언 기도가 있고, 하나는 영혼들을 위한 방언 기도가 있어요. 저는 친밀함을 위한 방언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집에 있으니까 뭐 얼마나 할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까? 얼마나 신경 쓸게 많이 생각나요? 저도 지금 집이 양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옆집에서 뭐라고 하려나? 이게 옆집에 대한 에티켓도 지켜야 되잖아요. 옆 방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로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죠. 뭐 지하실이라든지, 아니면 집이 단독 독채로 뭐 이렇게 따로 있다든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런 이런 장롱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 속에서 하셔도 되고, 그냥 비밀스러운 방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기 좋은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혼자 있는 그 방에서 기도를 막 하면 좋죠. 큰 소리로 해서 내 기도가 내 귀에 크게 막 울리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약간 동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심령이 이거를 기도를 하는데 맹숭맹숭하게 하면 아니고, 이 안에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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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방언 때 그냥 방언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 하면서 내 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 심령이 동하도록 해야 돼요. 신랑 연못에 그 우물 그 물이 이렇게 동하듯이
그게 동할 때 들어가면 치유받잖아요. 내 심령에 샘물을 받아서 이렇게 동하듯이 하면은 기도가 빨려 들어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이에요. 이 집중력이 2시간을 해야 집중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실험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런 세상적인 생각 들어오면 몰라, 몰라, 바로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또그 생각에 오늘 드라마 뭐 하지? 오늘 나뭐 하지? 이러면서 또 생각이 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영의 기도가 집중력 있게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몰라 몰라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막 마음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주야 주야 막 이러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좀 동해지면서 약간 성령의 감각이 들어옵니다. 이 감각이. 그래서 좀 기도가 빨라지다. 기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감각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 눈물이 나온다? 이게 감각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주변이 의식이 안 된다? 지금 감각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은혜의 마음이 들어온다? 어떤 은혜의 생각이 들어온다? 지금 막 감각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그게 내 기도가 진짜 성령님이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어떤 이 감각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걸 잡아야 돼요. 거기를 잡아야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찬양인도나 기도사역 할때 어떤 그 감각, 찬양 후렴을 한번더 해야 되나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나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하프앤볼이라고 해서 또 저만의 찬양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 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감각은 잘 받으면서 그 죄성이 강하거든요. 사소한 자극에도 감각은 잘 받으면서 영의 감각은 잘못 받는다? 그럼 불행한 거죠. 세상에서는 뭐 그것이 뭐 나의 매력이 될수 있을까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감각이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이거 하다 보면은 툭 하고 뭔가 감각이 딱 들어와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기도하면서 어떤 감각이 딱 들어올 때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훨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해 드리는 거니까요. 새벽 예배 때라도 그렇게 막한 시간씩 하면서 씨름하세요. 말씀 붙들고, 몰라 몰라 하면서 말씀 붙들고, 막 믿음으로. 영의 감각이 딱 들어오면 주변의 의식이 딱안 되면서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2시간 이상씩 걸렸어요. 안 돼도 막 하다 보면 졸려요. 10분 이상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데 막 하다 보면 졸려. 막 그러면 또 다시 막뺨 때리고 뺨 꼬집고 다시 집중하고 6~7번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마음에서 감각이 딱 와요. 감각이 딱 오는 순간에 초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성령이 잡아주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꼭 어둠이 틈타요. 어둠이 틈타서 방해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주거나 이런 뭐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때는 더 집중해서 쫙 그러면서요. 그때 이 영의 감각이 열리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그 어둠의 영들도 알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쪽에 시선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때는 다 주여주여 하면서 같이 여럿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서로 보호해주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흐름을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생각, 그 감각, 그 느낌을 잡고 들어가면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도자의 비밀. 나에 대한 것들을 막 하나씩 하나씩 막 처리해 가고, 하나님의 비밀이 막 들어오는 단계로 이끌어 가면서, 이제 중보기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늘문을 돌파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되요,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훨씬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가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방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방언 기도 하면서도 막 딴 생각 하거든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예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방언 기도 하면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몇 시간씩 많이 했다 그렇게 되면 내 혼에 잡힙니다. 영의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감각은 생기고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깊은 내면을 못 느끼죠. 하늘문이 안 열렸으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감각,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안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방언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씩은 기도하는데 이 세계에 안 들어가고, 왜냐면 방언기도를 오랜 시간 하려면은 막 주님만 바라보고 하려니까 지치잖아요. 또 싸워야 되고 막또 싸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나중에 지치니까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막딴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뭐 집에서 뭐할거 또한 난뭘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왜? 지루하니까. 그거를 씨름하기 힘드니까. 근데 시간은 채워야 되겠고, 방언을 하면서 영의 세계가 자꾸 바꿔지거든요. 방언의 이 언어가 바뀌어져요. 방언의 언어가 몇번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게 영의 세계가 점점 깨끗해지고 달라지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은 막 해가야 돼요. 해가게 되면서 방언이 막 세게 되면서 단음절로 라라라라 강하게 쫙쫙쫙쫙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그 사람은 영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언 기도를 자꾸 만들어 그딴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영의 세계 깊이 안 들어가요. 왜 영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혼으로서 이것을 성령님의 그 뜻에, 성령님은 뭔가 뜻을 가지고서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그분의 감각을, 그분의 인도를, 그분의 이끄심을, 그분의 흐름을 타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의 흐름과 나의 그 혼의 흐름과 감정을 막 타. 그래서 막 방언하다가 울었어. 근데 성령의 치유가 아니라 옛날 일 생각나가지고 서러워서 울었어. 아, 그래서 은혜 받은 겁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소리 질렀어. 근데 옛날 생각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 그 성령의 이끄심은 아니죠. 인간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친밀함에 들어가는 방언 기도. 아무 생각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고서 막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모해요. 우리 영은 첫 번째 그거거든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이런 것으로 내 영을 영의 소원대로 반응을 해주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방언을 막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게 친밀함이 잘 되면은 2번도 잘 됩니다. 남을 위해서 딱 방언을 기도하는데 벌써 그 상대방의 그런 영의 상태와 영의 감각이 더잘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치유 사역하기도 좋고, 하나님의 축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역하기도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도의 가장 복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거의 비전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서도록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내 성품의 열매와 내 삶의 승리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들이 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어려우니까 회개가 기본으로 돼야죠. 그러면서 2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막 기도시키고 저도 지치죠. 저도 힘들죠. 그렇지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비전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주님이 그럽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값없이 누구든지 그러나 뭔 있어야 된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 물 물로 나와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영적인 법칙은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는 은혜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아주 완벽해도요 사모함이 없으면 땡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러나 수가성 여인같이 음란하고 남편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아도요 사모함이 넘치면요 주님이 찾아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왜? 열매는 주님의 연합할 때만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죠. 종교인 되지 말라고. 신앙의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뭐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도록 예수님 사모하시라고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 자에게 나는 성령을 주시겠다. 사모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참 어둠이 그걸 자꾸 공격해요. 세상 사랑이 자꾸 들어오니까 사모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야 막 사모함이 올라가는데 예수님 생각은 조금밖에 안 하고 은혜의 자리는 조금밖에 안 있고 세상은 시간의 90% 이상을 세상에 쏟아버리니까 이 사모함이 늘 떨어지고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하더라도 마음에서는요 계속 방언하면서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나요? 누가 그러시던데 자꾸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면서요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기쁨이 올라와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모라는 거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예비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으로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방언만 냈다 많이 한다?
기쁨이 안 올라오죠. 마음에 평강과 행복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꾸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두 번째는 충만할 때까지 가야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이 흘러나올 정도로요,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까지 빕니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근육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특전사예요. 특전사. 여러분 뭐 UDT라든가 특전사 훈련받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극한 상황까지도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체질로 사람이 탈바꿈이 되야만이 6명, 7명 한 조가 되었을 때 어디 가서든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특전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막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에 들어가. 특전사에서 훈련 들어갈 때 어느 때는 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게 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안 주고 굶어가면서 뭐 교관 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적인 유혹, 뭐 음란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우리 안에. 특전사들도 내가 그 사역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잠안 자도 버티는 훈련, 막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먹을 걸 탐하지 않고 버티는 훈련. 우리는 영적인 특전사예요.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세상 것들을 막 유혹하면서 기도 시간을 뺏어가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때요, 마음을 정해가지고 충만할 때까지 안 돼, 안돼 하면서요,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 착한 사람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착한 사람 뭐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까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환난이 심해도 성령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예요. 박사학위가 있고 대단한 사역을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목회자들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자꾸 사모하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만드는 사역자가 훌륭한 사역자죠.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계가 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우리 금요일에 했죠? 임재 중심 성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로 동행하는 사람과 그걸 잃어버린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필수.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채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사역에 성공하죠. 어디 가서든 무슨 일도 다 하죠. 아무리 잘 훈련받고 해도요, 성령 충만함 안 갖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분들 개척하고 사역하면은요, 다 깨지는 거예요. 물론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지원해주는 교회가 빵빵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자리가 터가 좋아가지고 그냥 좋은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잘 오는, 뭐큰 길가에 있고 뭐 도심 한복판에 좋은 위치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도 부흥한다고 해서도 큰 의미도 없고요.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 멸하는 것이죠.
구약성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처럼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성령은 기름이거든요. 성령이 어누인팅한 거예요. 충만하게 나한테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채우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안 채우면 결국은 그 열심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 자기 의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채울 때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복도 준비하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임금이나 재판장 앞에서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자꾸 쓴뿌리 뽑아내면서 자꾸 어둠의 소리 듣지 말고요. 자꾸 어둠의 친구 되고 교제하지 말고요. 성령님 사모하고 방언하면서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골방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골방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골방으로 돌아와라. 이제 너는 세상 거 끊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요. 그때도 계속 불렀지만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은 많고 중요한 일들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너는 나를 원하느냐? 진정 너는 나를 원하느냐? 그랬대, 네, 내가 진정 주님만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예수만 남게 될 때까지 너를 태워버리겠다. 네 안에 예수가 전부가 될 때까지 너를 태워버리겠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제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이제 나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뭐 할 것처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한 사람,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주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어느 날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어떤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양쪽에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인조 다리를 끼고 살고 있었죠.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을 구두방에 가서 새 구두를 사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구두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분이 차도 신기해서 나는 다리가 없는데 왜 구두를 사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의 종이 한 말을 너는 들어라.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너는 해라.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진정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처럼 하시니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치수가 얼마나 돼요? 색깔은 뭘로 할까요? 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검정색으로 주세요. 치수는 8로 해주세요. 몇 분 후에 요구한 구두를 건넸습니다. 구두를 받아든 목사님은 오른쪽 인조 발끝을 구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 다리와 발이 사람의 발과 다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한쪽 다리에도 인조 발에 신발을 넣는 순간에 다리와 발이 진짜 자기 다리와 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찾아와 말을 하니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붙이는 거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엄청난 우주를 운행하며 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찮은 선악과에 마음 빗기지 말고요.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새 사람, 정말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